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8월 2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아침 6시 35분이에요. 6시 35분에 이렇게 어제 이어서 이쪽에 아이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저희 집에 아이들은 하우스 안에서 비안 맞았고요. 약간 끝에 아이들이 들이치는 비를 약간 맞을 수는 있어요. 약간 끝에 아이들은 약간 맞았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 테이블 아이들도 이렇게 비닐을 다 씌워놔가지고 비를 안 맞고 이렇게 잘했답니다. 앞에 테이블 아이들도. 아, 오늘 제라늄 꽃 너무 예쁘죠? 얘도 그렇고요. 아야, 이쁘다. 이뻐. 제라늄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쪽에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콜로라타, 아, 콜로라타가 왜 나오죠? 치와린제, 아침 일찍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자, 치와린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저와 함께 오래된 아이예요. 1호 중에 하나, 치와린제고요. 얘는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레드 샴페인으로 샀던 것 같은데, 약간 레드빛이 나긴 하나요? 현재 그렇고요. 얘는 익스펙트리아 철아. 익스펙트리아 철아도 이런 모습으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얘도 가을에 분리해서 따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얘도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두개 합식해 놓은 아이거든요. 익스펙트리아 철아도 분리해서 심어줘야 될것 같고, 얘는 환엽속록 철아예요. 환엽속록 철아도 이런 모습으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카메라를 조정을 잘못 하겠네요. 익스펙트리아 철아 이런 모습으로 예쁘게 있어주고 있고요. 여기 라우도 있고, 라우 얘는 홍치아예요. 홍치아는 물이 빠져서 초록초록해요. 홍치아고요. 그 저희 집에 소인재금, 아, 소인재금 예쁘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소인재금, 아이고 예쁘다. 소인재금 예쁩니다. 그리고 예, 바닐라비스. 아이고, 저희 집에 바닐라비스. 요쪽에 입장은 조금 퍼졌고요. 물을 많이 안 줘도 숫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두 아이들은 이렇게 잘 있어요. 예쁘게. 저희 집 바닐라비스는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입술 라인 좀 보세요. 아유, 손톱 끝 쪽에 이렇게 새색시 볼터치 해놓은 것처럼, 예쁩니다. 바닐라비스고요. 얘는 멘도사. 제가 이름 지난주에 헷갈렸더니 우리 구독자님께서 멘도사가 맞다고 알려주셨어요. 멘도사 이름표 제가 붙여놨습니다. 얘는 러블리로즈 입구화가고요. 러블리로즈 입구화가. 레몬로즈 좀 보세요. 요게 나중에 들어온 레몬로즈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일찍 들어온 레몬로즈인데 이렇게 틀려요. 빛감이 틀리죠. 약간 물듬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두개 놓고 보시면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살로고요. 살로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살로 예쁘고요. 얘는 마디바. 그리고 저희 집에 집시. 집시 겨울에 조금 아팠던 아이인데 그래도 지금 잘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잘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테이로사라는 아이. 이 아이도 로제시 되게 예뻐요. 환엽성으로. 이 아이도 지금 입장이 조금 이제 오므려지고 있는 중이고요. 테이로사 이런 모습이 예뻐요, 저는. 그리고 문가드니스도 잘 있고, 로라 셋부터 합식해 놓은 아이들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 엔젤도 잘 있고, 샤를로즈는 여기 어제 제가 저녁에 요 앞에는 여기하고 여기 내렸다 비안 맞게 내렸다가 비닐을 내렸다가 바람 좀 통하게 제가 저녁에 걷어놨거든요. 새벽에 오는 비를 조금 받았어요. 끝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샤를로즈 잘 있고요. 제 바나나민, 화면을 좀 땡겨 볼까요? 바나나 미인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니 로벨라고요. 미니 로벨라는 완전 초록초록하죠? 초록초록해요.
그리고 얘는 몽슈슈. 몽슈슈도 이렇게 잘 있고, 오견. 오견도 이런 모습이고요. 얘도 원종자라고사. 원종자라고사고요. 핑크로즈. 핑크로즈도 아이들이 예뻐요. 로제시. 물은 잘안 들어요. 물은 잘안 드는, 안 들지만, 그래도 예쁜 핑크로즈. 예쁘고요. 그리고 이제, 얘 비욘세 무지개금 볼록이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볼록이가. 아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볼록이. 예쁘고요. 선세이션. 선세이션도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끝에는 약간 화산기가 있네요. 여기 이쪽이 햇빛이 잘 들어오거든요. 여기 약간 화산기가 있긴 한데 그 아이들은 하얍지근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선세이션 통통했던 선세이션이 지금은 조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얘는 러우 쌩얼들이 러우 쌩얼. 아, 호빗땅인도 이런 모습으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얘도 물은 많이 빠졌어요. 호빗땅인도 밑에 아가들 많이 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더스티 로즈, 아 파피스 로즈, 파피스 로즈도 이렇게 세개 합식한 아이들 예쁘게 잘 있고, 얘는 블루멘탈이에요. 블루멘탈 얘가 꽃일까요, 자구일까요? 아, 꽃 같기도 하고 자구 같기도 하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얘는 줄리아초라 끝에서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요. 청옥도 밑에 이렇게 늘어지는 수형으로 제가 심은 건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목대에서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귀엽게 초록초록 연두연두. 그리고 러블리 로즈 꽃동산. 러블리 로즈 동산이죠, 동산. 이 아이들도 제가 아침에 지금 물 조금 줬어요. 이 아이들도 물을 조금씩 주면서 키워야지 아예 안 주면 안 돼요. 자, 얘는 춥수철아. 춥수철아 많이 컸어요. 수영이 요 자리에서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이 아이는. 얘는 예산에 믿음다육에서 데려온 아이. 춥수철이고요. 펌킨. 요 펌킨도 입장들이 많이 떨궈졌어요. 여름에 이 저희 집요 펌킨도 입장이 좀 떨궈져가지고 좀 힘들어해요. 자구들도 내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화분이 휑해졌죠? 얘도 가을에 분갈이 해야 될 순위 중에 하나가 요 펌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나코쿠니니 아가들. 얘네들은 복토를 좀 제가 해주고 나서 하엽도 제거해주고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있고요. 아, 천대전송. 천대전송 제가 목말라 해서 얘도 물좀 줬어요, 지금. 물 조금 먹였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요요요요 페리도트. 페리도트 밑에 아가들 좀 보세요. 아가들 바글바글바글 하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페리도트 아가들. 예쁘게. 자, 한 화면에 세개 화분에 있던 아이들 합식해 놓은 거잖아요. 올 봄에. 너무 예뻐요.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예쁜 페리도트. 얘는 원종애성이에요. 원종애성도 요 끝에서 물 살짝 먹었어요. 원종애성 그렇게 잘 있고, 얘는 프리티고요. 그리고 얘는 수연. 프릴 수연이 로셋. 얼굴이 좀 크죠? 일반 수연들보다. 얘는 제가 용인 남사 그쪽에서 데려왔던 아이. 얘도 다 합식이에요. 합식이고. 얘는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도 가을이 기대되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 자, 오늘은 여기 아이들 보여드리고. 아, 제라늄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꽃. 너무 예쁘죠? 예, 꽃이 지금 현재 지고 있어요. 여기는 또 다시 꽃대가 올라와서 피고 있고. 요거. 이 빛감이 너무 예뻐요. 얘는 너무 예뻐. 예쁘다. 이렇게 밑에 아가들 좀 볼까요? 여기 상자에 아이들하고 요거. 얘 옥토샤 쪽이잖아요.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쬐꼬만한 빨간 보트 아이 사다가 2년 넘게 제가 키운 아이인데 얘는 그냥 던져놔도 살아요. 빨간 보트에서 이만큼 커가지고 화분이 맞는 게 없어서 풀분에다 심어줬어요. 너무 잘 자라고 있고,
저희 집에 화이트 그린이 여기, 그리고 야생 박쥐피덤 안소니, 안소니도 이렇게 있고요. 저희 집에 이제 요 화이트 그린이,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요 화이트 그린이 예쁘다고 많이 칭찬해 주시는 그 화이트 그린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여기에서 방근을 해서 잠자고 있답니다. 예쁘게. 그리고 얘는 백봉국. 백봉국 맞죠? 백봉국 맞아요.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보이게 나야지. 백봉국도 고기 산 밑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자, 이제 나무 상자 아이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끝에부터. 예, 앙코르 금이에요. 앙코르 금. 좀 당겨볼까요? 카메라는. 자, 앙코르 금. 급기가 보이시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슈퍼클론, 조그만 화분에 있던 아이들 여기다가 밭에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얘는 소간지, 간지간지 소간지 잘 자라고 있고요. 얘는 스파이시 로즈라는 아이인데 얘는 조금 치마를 입은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레드마리아, 얘 자고 불리한 아이고, 패티로즈, 아, 이 아이도 옆에 아가가 하나 나오고 있죠. 패티로즈. 그리고 그레이스 켈리 이렇게 잘 있고요. 얘는 오드리 헵번이에요. 오드리 헵번 통통하니 귀여워요. 그리고 얘는 라자가 금, 라자가 금이고요. 얘는 마리아 금. 얘도 마리아 금. 아우, 저는 얘가 너무 예쁜 거 있죠 여러분. 요 마리아 금 색깔 좀 보세요. 백금 좀 보세요. 아, 오늘은 썸네일은 너로 해야 되겠다. 아, 마리아 금 색깔이 금하고 초록하고 초록색하고 이렇게 연두,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예뻐 예뻐. 얘는 쌩얼, 고기 마리아 금에서 떨어져 나온 아이. 얘는 창무지 금이고요. 얘도 물개인, 물개인, 아, 저 물개인이 맞나요? 아유, 헷갈린다. 아, 물개인 무지 금 맞아요. 아유, 헷갈려. 물개인 무지 금. 얘는 원종해보니 입구화가예요. 창들이 입구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저도 요거 원종해보니 입구 하나 성공했어요. 에게리아, 자고 불리한 아이. 여기 립스틱하고 슈퍼클론 요 아이들은, 얘 립스틱은 입구화가고 얘 슈퍼클론은 세트로 산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크지도 않고 요맨해 져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스타, 아, 제이드 스타크, 제이드 스타크 입구화가, 엘크온 금. 얘하고 제이드 스타크하고 엘크온, 얘 금하고 저 위에 있는 금땡이들 경성다육에서 구입해온 아이들 세트 상품.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베로니카고요. 베로니카. 그리고 소간지 이두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 예쁘죠? 예쁘다 예뻐. 자, 오늘 8월 2일 화요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저희 지민의 옥상다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